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7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거든요. 78페이지 하단의 법조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0조입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사기를 당했을 때,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3항을 보시면, 2항은 나중에 볼게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네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나오는데, 의의하고 요건을 정리해 볼게요. 자, 사기가 뭐냐 하면, 기망, 속였고요. 그 기망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요 기망, 속인다는 것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건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망이 없다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착오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망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인데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혹시 기망, 사기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기망,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모든 기망이 사기냐? 기망이 위법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법질서에 반한다는 얘기고요.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망이 존재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뭐가 될수 없냐면,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것이 사기냐? 요거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고의냐 과실이냐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고요. 돈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로 기망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제 상태나 소득 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경제적 상태나 소득 같은 거 봤을 때그 금액을 갚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고의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것도 뭐가 될수 있는 거죠? 사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부터 일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요세 가지 요건이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라고 이 얘기인데, 우리 기억할 것은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어갈 정도냐. 그러니까 일반이 봤을 때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표의자 입장에는 진짜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넘어갔다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판례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고 주관적인 것만 충분하다는 말은 일반인 입장에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때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수업료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복습해 볼게요. 자, 77페이지 보시면, 아, 77페이지가 아니죠. 79페이지 보시면 의가 나오고 요건이 나오는데 1. 기망행위가 있을 것이죠. 여기서 기망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뭔가요? 요거죠.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를 볼게요. 판례를 보면 1번과 2번 판례입니다. 1번 판례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임차권을 양도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를 양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임차인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그 카페 양도 임차권을 임대차 양도 계약을 했다면 사기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자,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침묵, 기망이고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기망행위 위법성인데 위법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비난할 정도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79페이지 중간에 니를 번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판례는 교환이지만 매매로 바꿔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인데 을이 요거를 2억 5천에 파십시오. 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 사기냐? 여기서 우리가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생각해주세요.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팔려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짜리입니다라고 뭐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매매 계약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또 아니면 자 1억 5짜리 아파트인데 이거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했어요. 1억 5천에 사십시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이라고 한 것은 뭐인 거죠? 기망인 거죠. 위법한가? 자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인 거죠? 인지상정인 거죠. 따라서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고 높은 가격으로 부르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자, 교재 읽어볼게요. 79페이지 리를 봅니다. 자, 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줄 오른쪽입니다. 일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묵, 사기 아닙니다. 왜요? 고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기망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비난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팔 입장이고, 이거는 두 가지 요건과 관련된 판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기망행위 위법성 해가지고 일반적인 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난 가능성이잖아요. 위법성 다시. 자,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좀 과다 광고를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고요. 다만 디귿번 해가지고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사기 세일은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의죠?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표의자 입장에 넘어갈 정도는 그것은 뭐죠?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기는 끝이에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개념 뭐예요?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먼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개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앞에서 나왔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1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이해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것인 것은 아니냐? 이것도 아니었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해야 악을 고지한다. 우리가 협박하는 건데 때려 죽이겠다고 말할 수도 말하는 것도 강박이지만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강박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위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강박의 위법성을 둘로 나뉘어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죠. 부당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일단 교재 읽어볼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은 당연히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고 했어요. 돈 안 갚으면 엠마 너 자식아 돈 안 갚으면 흙냄새 맡을 줄 알아 자식아 뭐 이런 거죠. 돈 안 갚으면 네 딸 이 세상 못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갚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더라도 살해하겠다, 불질하겠다, 행위나 수당이 부당한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고소고발이에요. 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것은 법으로부터 구제받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1억 원을 변제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왜요? 행위나 수단도 정당하고 또 그것 이익도 뭐죠? 정당한 이익이니까요. 만약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뜯어놨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무엇을 취득할 목적이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물론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죠.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벼락마저 뒤진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락마저 뒤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겠죠. 야 임마, 너 벼락마저 뒤져 자식아, 그죠? 그럼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진짜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외출도 못했고요. 또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뭐 했냐면 3천만 원을 들여서 굿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관적으로 뭘 느낀 거죠? 공포심을 느낀 것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휴지를 보죠. 자, 휴지 80페이지 의의가 나오고요. 요건에서 81페이지 보시면 강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추가를 기억할 것은 뭐냐면 81페이지 리를벌에서 강박의 정도입니다. A와 B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때려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겠죠. 근데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목에다 칼을 이렇게 디밀고 있는 상태라면 공포심을 떠나가지고 저는 스스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의사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결국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단에 고의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은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자, 읽어볼게요. 2번. 해약의 고지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비록 피의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넘겨보시면 기급번 해가지고 A 해가지고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C는 또한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한 이익을 달성할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다는 거거든요. 판례도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좀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한 것이고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야 위법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규제 내용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면 엉뚱한 누가요? 을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 을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왜 이놈은 쥐가 사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갑에게 사기를 쳤을까? 사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요거에 대해 우리 판례는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병이 을의 단순한 직원인 경우,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사자기고 병이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사장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단순한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제3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이 만약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대리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단순한 피용자인 경우에는 제3자로 이해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은 83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이 판례에서 1번 은행의 출장 소장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대리인으로 이해합니다.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판례는 예를 들어서 신원보증을 쓰려다가 연대보증을 썼어요. 이것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차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넘겨보시면 그 무효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관련 문제 가지고 1번 담보 책임과 사기죠. 자, 우리가 아직 담보 책임을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쭉쭉 넘어가는데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기를 당해서 하자에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와 착오는 뭐죠?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인데
일단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뒤에서 나올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사기든 강박이든 뭐하죠? 위법하죠. 그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로 왔습니다. 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치는 바람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선이고 무과시여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요 갑은 무조건 피해를 당하고 말아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취소는 할 수는 없을지언정 사기를 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85페이지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표유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죠? 선이고 무과실한 얘기죠. 선이고 무과실은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니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에는 자 포괄승계에는 상속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적 지위가 상속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승계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아까 판례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원보증서를려다가 연대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어요. 그럼 가격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거는 뭐죠? 기망은 맞죠. 다만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요거죠. 자, 병이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요 질문은 여기 누구죠? 을이고 얘가 누굽니까? 병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좀 다음 시간에 4번 의사표 효력 발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